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란을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 그 자손TV에 그 검색어에 이란 이렇게 치시면 한 5~6개 정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만큼 이란 문제는 지금 미국의 그 심각한 또 중요한 위치에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지리적으로 보시면 이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이 굉장히 대척점에 있죠. 즉 서로 종교적으로 사이가 시아파 순위파 서로 이제 그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고, 또 이란은 그 혁명을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이슬람 테러 조직을 그 수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지금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에 빠지면서 이 회랑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과 지금 중국이 지금 친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권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뭐겠어요? 이란이 되겠죠. 이란의 석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입장이 있다는 거죠. 사우디가 지금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란과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앵글에서 이 기사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국을 또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란과 미국이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앵글로 보셔야 이 기사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리포트인데요. 자, 왜 이란 뉴클리어 딜, 이란의 핵 협상이 지금 getting closer,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왜 미국과 이란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최근에 지금 공동 기자회견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사우디로 순방했고 여기 이스라엘을 갔을 때 지금 했던 총리 기자회견에서 외교가 최상의 방법이다. 당연히 바이든은 뼛속까지 외교가입니다. 외교가이기 때문에 외교가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스라엘 총리였던 라피드 총리는 군사적 위협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다라고도 인정도 안 하고 있고, 또 안 가지고 있다라고 부인도 안 해. 그 말은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핵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란이 핵이 있으니까 둘이 두 개가 이제 쌍두마차처럼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이 위험하니까. 왜냐하면 이란은 하나의 중동의 패권의 맹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란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 위협이 유일한 기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바이든은 외교가 최상의 방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의 이런 핵 협정 복구 노력은 바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복구를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노골적 반발이 있었다, 이런 앵글로 보시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금 유럽 석유 파동이 있었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란이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란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미국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사우디가 손해지면서 이란을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미국의 방향을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동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과 이스라엘 총리와의 그런 인터뷰 기사 방금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2015년 4월 우라늄 농축 수준을 낮추는 등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를 종료하는 이 JCPOA, 이게 소위 뭐냐면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 그런 액션 활동의 그런 합동 협약이 되겠죠.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햇볕 정책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다가 했던 햇볕 정책을 일종의 뭐라고 한다? 포괄적 그런 액션의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을 좀 그 낮추면 제재를 풀어주겠다라는, 그 이게 이제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햇볕 정책의 이제 일부가 이제 JCPOA고요. 이것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되면서 2018년 5월에 일방적으로 이 JCPOA를 탈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더 제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다시 오바마처럼 햇볕 정책을 하는 경향으로 이렇게 앵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after over 16 months of pitiful negotiation. 자, pitiful, 원래 pit가 적당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pitiful이 하면 단속적인,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거 이거 있죠. 단속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지금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런 협상이 지금 16개월 동안 이어졌잖아요. EU, 즉 유럽연합이 중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은 reportedly, 지금 보고가 되기를 인치,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1인치씩 더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이 이제 인치 클로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1인치씩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딜, 덩어리 표현이죠. 자, 딜이란 말은 이제 거래인데 그 막인, 그런 거래를 스트라이크 했다, 때렸다. 자, 스트라이크는 두 번째 뜻에 계약을 맺다, 하부를 맺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스트라이크 딜 하면은 거래를 하부를 봤다. 이렇게 이디엄으로 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에 뉴클리어 어그리먼트, 핵협정을 보관하기 위한 지금 계약을 맺고 있다 보니까 미국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였다? 햇볕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바마 1억 어코드. 그래서 오바마 시대 때 그런 어코드 하부가 있었어요. 포멀리 공식적으로 뭐라고 알려져 있었냐면 바로 JC4A, 즉 포괄적 협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햇볕 정책이에요. 이것이 이제 리프티드 멀티레터럴 생션. 그러니까 멀티 다면이죠. 다자의 그런 생션 제재죠. 이란에 대한 이 제재를 리프트 들어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라는 거예요. In exchange for 뭐에 대한 대가로 limit 제한을 두는 거죠. 뉴클리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뉴클리어 프로그램을 좀 제한을 두고 핵을 억제하면서 그 대가로 제재를 좀 이렇게 리프트 들어올려주는, 해제해주는 그러한 이제 포괄적 협약이 있었는데 2015년에 오바마 시대 때 트럼프가 이제 유니레터럴, 아까 레터럴은 면이었잖아요. 유니는 하나니까 한 면, 즉 일방적으로 위드로우. 자, 위드로우는 이제 백이란 뜻이죠. 위드가 백이라는 접두사라고 누차 이야기했어요. 백, 뒤로 잡아당긴다. 그러니까 철회했다는 거예요. 미국을 포함 뭐로부터 이 딜 거래 2018년도에. 그래서 리임포스, 임포스는 부과하다. 리니까 다시 부과했다. 뭘? punitive sanction. punitive란 말은 이제 punish란 말 아시죠? punish. 벌을 주다. 그래서 pun이란 말이 이제 벌을 주다. 그래서 punitive 하면 징벌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징벌의 어떤 제재를 이제 다시 부과했다는 거예요.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자, in response 그 반응으로 이제 이란은 아주 sharply, 아주 날카롭게, 즉 급작스럽게 accelerate, 이렇게 촉진했다는 것이죠. nuclear activity를.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반발이죠. 트럼프가 제재를 또 가하니까 당연히 핵 개발을 더 accelerate, 가속화했을 거 아니에요. 급속하게. 그러면서 in niche, 분상문이죠. in niche, 주술 관계, 주술 컴 ing. in niche란 말은 이제 부자가 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농축을 이제 더 했다는 것이죠. 우라늄을 60%까지. 그것이 이제 하이스트 최고 단계의 레벨이었어요. 그렇지만 be short of 부족했다는 거죠. 90%가 부족한데 그것은 require to make a bomb. 핵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90%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핵 농축이 농축은 60%까지 풍부하게 최고 단계로 했지만 핵폭탄을 만들기에는 90%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restricting 제한했다. monitoring access to UN의 그런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우리가 이 약자를 통해서 IAEA라고 많이 들었을 봤을 거예요. 국제 핵 에너지 기구죠. 여기에서 사찰을 이제 모니터링, 그 감시하는 접근권을 제한했다는 거죠. 오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할게. 자, 반면 이란은 insist 주장했습니다. Its nuclear program is peaceful, 평화롭다. 우리는 핵을 평화롭게 쓰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웠다는 것이고. Expert one, 그래서 전문가들은 경고하기를 이란이 곧 produce, 생산할 것이라는 거죠. 충분한 material,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폭탄. 그러니까 핵폭탄을 제조할 충분한 material, 이제 자료, 재료가 재료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경고를 했던 것이죠. 자, recognizing the failure of Trump approach. 이래서 트럼프식의 어떤 접근에 대한 실패죠. 실패를 이제 recognize,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contain, 제재했다는 거예요. contain, 제재하다, 봉쇄하다. 그리고 이란의 nuclear advance, 그러니까 이란의 핵의 진보를 막기 위해서 이런 트럼프의 접근법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누가? 바이든 대통령이 인정한 것이죠. 지금 분사구문이네요.
그래서 주어가 바이든이에요. 자, 바이든은 came into office, 사무실에 들어왔다. 즉, 취임했다라는 수거예요. 그래서 come into office 하면 뭐다? 취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트럼프의 접근법이 틀렸구나, 실패했구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pledge, 이제 서약을 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rejoin the JCPOA, 포괄적 협약, 그런 햇빛 정책에 rejoin, 다시 이제 가입하기로 이제 대통령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란의 weakening economy. 지금 이란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50%씩 올라가지고 어려워하는데, 이러한 그 취약적인 약화된 경제죠. 어미드 뭐 사이에서 더 팬데믹, 그렇죠.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도 약해지다 보니까, meanwhile, 반면, gave Tehran a clear incentive. 그래서 테란은 이제 이란의 수도니까 이란의 때가 뭘 줘야 돼요?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to negotiate the removal of sanction. 그렇죠. 제재를 removal, 제거한다. 제재를 해제를 해야 된다는 협상을 주면서 이게 제재를 풀어줄게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인센티브를 이제 이란에게 주는 거죠. 자, talk between the US and Iran. 그래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런 토크 회담이 mediated, 중재가 됐다는 거죠. 중재하다. 자, 미들이 중간이란 뜻이니까 누군가 중간에서 중매하는 것도 우리가 미디에이터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매하는 것을 미디에이터라고 그래요. 중매자. 미디에이터, 중매자. 가운데서 뭔가를 중매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서 우리를 신에게 중매해주죠. 그래서 미디에이터란 말이 이제 예수님이란 뜻도 있어요. 메시아란 뜻도 있고요. 아무튼 미디에이터, 뭔가를 중재해준다는 거예요. By the EU. 그러니까 EU가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자꾸 모여서 회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EU가 중재해줬다는 거야.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런 회담을 2021년 초에. 그렇지만 successive round of negotiation, 계속적인 연속적인 이러한 협상의 회가 fail,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To yield a breakthrough. Breakthrough라는 것은 돌파구, 이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돌파구를 yield, 생산하는 것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회담은 많이 했어, 연속적으로. 그렇지만 획기적인 그런 것을 yield,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원래 yield라는 것은 양보하다는 말도 있지만 두 번째 뜻에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 있고요. successive 하면 이제 연속적인 라운드. 라운드란 말은 우리가 1라운드, 2라운드라는 회란 말도 있지만 또 한 경기마다, 매 경기마다, 즉 협상 경기마다, 협상의 1회, 2회 이런 것도 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revived agreement. 그래서 이제 지금 revival, 새로 살아난, 재생한 이런 협상이 하부가 would temporarily, 잠시 limit Tehran nuclear capability, 이란의 이런 핵 능력을 잠시 좀 제한을 했고요. extend, 확장했다는 거죠. each breakout time, 잠시 우리가 식당에서 뭐 3시부터 뭐 5시까지는 breakout time이다. 즉 휴식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휴식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뭐 탈출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breakout, 깨고 나가는 거니까 탈출이라는 뜻도 있고 뭐 휴식의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잠시 휴식 기간을 둔다는 거죠. At least 6 months, 적어도 6개월 정도 in exchange for 뭐에 대한 대가로? Sanction relief죠. 그러니까 제재를 이제 구호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죠. 자, 원래 relief란 말은 경감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경감시키다. Light에서 왔어요. Light가 가볍게 하다. 그러니까 relief, 가볍게 하다. 요것의 명사에 뭐다? Relief. 그러니까 제재를 지금 경감시키는 그 대가로 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이제 브레이크아웃 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휴식 시간이. 컴마 휘치. 근데 그 휴식 시간은 release billions of dollars.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거죠. Frozen Iranian asset. 즉 동결된 이란의 그 asset 자산. SLS 뿐만 아니라 oil and gas revenue죠. revenue라는 것은 수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의 그런 수입뿐만 아니라 이란의 그런 자산, 동결된 자산의 어마어마한 돈들을 릴리스, 방출하려면은 적어도 6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shortly after full implementation.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이제 그 implementation, 그것을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제재를 다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 직후에 이란은 could add about 1 million barrel per day of oil to the market. 그러니까 하루에 1 million, 100만 배럴의 그런 그 석유를
시장에다가 이제 애드 첨가할 수가 있다. 이게 미국이 원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지금 어떤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제한이 되다 보니까 독일이 지금 캐나다까지 가서 지금 가스를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바이든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란과 지금 친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0만 배럴 더 이제 애드 첨가를 할 수가 있다는 희소식을 전해 드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드 앨리스트, 적어도 파셜리 부분적으로는 이미넌트 로스죠. 이미넌트, 지금 이미넌트란 말은 임펜딩, 급박한, 지금 아주 급박한 로스 오브 시본 러시안 플로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가져오는 러시아의 그런 그 흐름 투 유럽, 유럽까지 지금 바다로 뭐 노스 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스가 오잖아요. 그래서 북해 바다를 통해서, 그래서 시본이란 말은 이 베어에서 왔잖아요. 베어가 나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본, 베어 보어 본, 즉 바다에서 날라오는, 즉 해상을 통한 그런 러시아에서 오는 그런 석유들, 그런 에너지, 이것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임박한 부족 상황을 리플레이스,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란의 석유가 그것을 리플레이스, 대신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푸시 글로벌 에너지 프라이스 다운,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에너지, 전 세계 지구촌의 그런 에너지 가격을 좀 다운 시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뭐다? 이란과 미국이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지금 이란이 더욱 가까워짐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또 석유를 잡음으로써, 물론 과거에도 더 친해졌지만 더 친해짐으로써 러시아까지 제재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란을 미국이 기필코 잡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핵을 좀 풀어주면서 제재를 풀어주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란 사태 두 번째 시간 더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